네, 투데이 마감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상승. 어유, 코스닥은 2%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선물 매수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적극적인 현물 매수,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수급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윤 팀장과 김세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수급의 힘이 크군요, 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예, 알려주시죠. 오늘 그 외국인의 그 선물 순매수세가 조금 강하면서 네. 지수에 워낙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그몇 가지 그 호재들이 좀 반영되면서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오늘 그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중국의 공업 이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요인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네. 번째로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강세를 보인 점이 약간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조금 부각시키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1.4% 상승을 했고, 상승 요인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부양 정책 서명, 그리고 두 번째로 램 데시비르의 미국의 임상이 조기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했었고, 마지막으로 개별 대형 기술주 관련 소식들이 몇개 있었는데, 저는 페이스북에 관련된 소식을 하나 네. 적어왔습니다. 페이스북이 지난주 금요일 날 메신저 룸이라는 줌 비디오와 경쟁할 그런 화상 회의 서비스를 런칭했거든요. 그 네. 때문에 그 페이스북이 3% 정도 상승한 점이 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보인 점이 국내 증시에 조금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늘 나온 BOJ의 국채 매입 상한 폐지, 이게 워낙 컸거든요. 오늘 아시아 증시의 강세를 조금 이끄는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은 자국채 매입은 무제한으로 이렇게 늘리고, 그리고 회사채 매입은 4배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일본 증시가 3% 가까이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중국은 1%, 홍콩은 2%, 이렇게 리스크 온 기조를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과 관련돼서, 이제 5월 달에 그 미뤄졌던 양회가 이뤄질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 관련돼서 그 양회 동안에 그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오늘 국내 증시의 강세 요인이 조금 많았습니다. 네, 상당히 좀 강세 요인들이 많았네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예,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뭐 중앙은행에서 돈 푼다, 뭐 부양정책 한다 이러면 그냥 전 세계가 다 이거 보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있죠. 어떤 거요? 실적이 나쁘게 나오도 예상보다 잘 나오면 우와 하면서 아까 올라가고, 골프장 같은 거, 그건 개별주니까 그 그렇긴 다음에, 아니 한데, 예. 근데 이제 개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미국 그렇고요. 증시도 그렇고. 그리고 나쁘게 나오면 그래 알고 있었어 하면서 그냥 또 버티고. 오히려 실적이 호재가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악재를 벗어난다거나 더 좋게 보거나.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실적 악화에 대한 부담, 밸류에이션,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부담이니까.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은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는 사이에 또 빠져져 있어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고 다른 보시면. 쪽으로 눈 돌릴 때 거기는 빠지고 있고, 예,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일부 이제 돌아가면서. 스마트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아시아 쪽으로는 지난주에 그 ETF 모니플로우를 보니까 아시아 쪽으로는 주식시장으로는 계속 유입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저쪽 미국 쪽은 북미 쪽은 뭐 빠졌다 늘어났다 빠졌다 늘어났다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이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호재성 재료에 아시아 쪽이 이제 반응이 좀 크고요. 이게 위험 자산의 선호도라고 얘기하기 좀 아직은 저 급한 거죠? 네.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더 문제는 이번 주 원유 그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에 이제 지금 이제 저장고의 포화 상태가 80%까지 올라와 있고 네. 나머지 20%도 계약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뭐 전체적으로 포화 끝난 거고요. 네. 다음 주 정도면 이게 100% 수치상으로도 100%로 꽉 찰 것이라는 점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좀 크게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실용시장에 별로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이익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일부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것들 그 뭐 실적이 좋은 것들이라고 칭하지만 실적 예상보다도 더 크게 지금 둔화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 일부 이제 개선되는 실적 발표도 따져놓고 보면 원래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넣어야 되는 악재성 그 물량도 다 뒤로 밀어가지고 예상보다는 덜 나쁘게 예상보다 개선되어 있는 것처럼 약간 그게 금융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금융주. 예. 금융주 실적 발표를 잘 보면 네. 일부 ELS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손실분에 대해서 안 집어넣고 있어요. 오해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4분기 때 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일회성 비용 호재성 재료들은 집어넣고 뭐 나쁜 것들은 뒤로 빠지고 마사지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더 심하죠. 미국은 아예 신경 안 써버려요. 미국은 지금 현재 이번 분기 실적 추정치가 -15% 네. 그다음에 2분기는 -30% 네. 30%요? 네. 20%가 아니라 더 내려간 더 거예요?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3분기는 -15%. 4분기도 -6%. 이것도 3분기, 4분기도 네. 더 떨어질 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 포드 PER 같은 경우 의미가 없다라고 칭하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그 IT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네. 지난번에 그 코로나 급락하기 직전보다 더 높아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각 연준이라든지 뭐 ECB나 오늘도 뭐 BOJ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근데 연준은 최근 들어서 채권 매입을 줄이기 시작했죠. 네. 이런 것들 보면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냐?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이게 기대가 이제 유입되고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뭐 경제 재개 관련돼 가지고도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경제가 재개가 된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몇십만 명, 백만 명이 늘어나고 뭐 전반적으로 사망자가 6만 명이 임박할 정도로 막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재개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람들 많은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도 보면 이게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죠. 이런 상황이라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문제는 주가 지수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나 금융 그 상품 시장이나 외환 시장은 여전히 시장이 큰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변동성을 일부는 키우고 있거나 그다음에 그 신용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부담을 갖고 있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실기업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거는 뭐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는 있는데 돈의 힘으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뭐 지난주 정도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차하면 빠져나올 준비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요거는 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